집과 관련 예능과 다양한 유튜브로 인해 최근 건축 수준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. 이건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빌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. 오랜만에 잘 지어진 빌라가 있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빌라 서치 장팀장입니다. 이번 영상은 파주시 야당동 32평 3룸 구성으로 현관부터 감각적인 디자인이 느껴집니다. 화이트 톤의 깔끔한 신발 수납장 그리고 일괄소 등 스위치까지 집의 톤 앤 매너에 맞게 디자인됐습니다. 중문을 지나 여유 있는 복도를 지나면 주방과 거실이 나옵니다. 거실은 폭과 길이가 여유 있으며 밝은 톤의 강마루와 벽체는 친환경 도장 웨인스코팅 마감. 플랫한 천장의 직부등과 간접등은 딱 필요한 만큼의 고급스러운 조도를 유지합니다. 주방은 D자 구조로 동선이 편리하네요. 독일 헤펠레 멜라톤 세라믹 주방 상판과 주방창은 와이드하게 빼서 답답하지 않고 수납과 조리 공간 둘 다 만족스럽습니다. 집과 잘 어울리는 주방이네요. 이제 안방을 살펴보겠습니다. 안방은 침실과 드레스룸, 욕실이 구분되어 있고 큰 사이즈의 침대를 놓아도 공간이 여유 있네요. 드레스룸은 폭도 적당해서 충분한 양의 옷을 수납할 수 있고 일부 서랍장이 있어서 구성도 좋습니다. 안방 욕실은 수납장과 샤워 공간이 있습니다. 세면대와 변기 그리고 선반까지 만족스러운 스타일로 마무리됐습니다. 메인 욕실도 이 집의 그레이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. 고급스러운 그레이 타일 샤워 파티션, 벽선반 시공과 샤워 공간까지 여유롭게 확보되었네요. 중간 방은 드레스룸도 있으며 각 방 시스템 에어컨과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침대와 책상 같은 가구 배치도 어렵지 않습니다. 드레스룸은 적당한 사이즈라 좋네요.
다용도실은 한쪽 벽면에 선반장을 깔끔하게 설치하였습니다. 마지막 방은 정사각형으로 가구 배치하기 여유롭네요. 아파트보다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잘 지어진 빌라도 생각보다 많습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선별한 집들을 영상으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